2021년에 아베 신조 총리가 참의원 선거 후보 지원 유세를 하던 도중에 야마가미 데스야가 쏜 사제 총기에 의해 암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라는 치안 강국에서 일어난 일이라 세계는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와 비슷한 일이 또 일본에서 9개월 만에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대상으로 한 사제 폭탄 테러였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은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4월 23일에 실시되는 후반부 통일 지방선거 및 5개 지역구 중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원 유세를 하려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던 상황이었죠.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유세 일정은 4월 14일에 여당 자민당 홈페이지와 이 후보자 소셜미디어 등에 공개되었는데요. 이로 인하여 자세한 일정을 확인하고 이러한 암살 미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피격된 아베 전 총리의 유세 일정도 사전에 공개되고 그것을 보고 암살을 당한 것인데요.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보안상 철저히 기밀로 붙이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4월 15일 오전 11시 30분경에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1구 보궐선거 유세 를 위해 시내 어항단지인 사이카자키 쿄코를 찾게 되어 선거 유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유세를 하기 직전에 어떤 한 남성이 기시다 총리를 향해 은색 쇠파이프 형태의 물체를 던지게 되었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등 뒤 무언가 떨어지는 동시에 현장의 소동이 일자 뒤를 돌아보았고 바로 옆에 있던 경호원이 방탄 커버를 이용해 폭탄을 밀쳐내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감싸게 되었습니다. 용의자는 재빨리 두 번째 폭탄을 던지려고 했으나 물체를 던진 20대 남성 용의자는 주변 청중 등에게 곧바로 제압된 뒤에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는데요. 폭발물이 땅에 떨어지고 52초 뒤에 펑하는 폭발음 감기 폭발하였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그 전에 현장을 빠져나가 무사했고 이후 와카야마현 경찰본부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다만 일본 소방당국의 초기 발표에는 사상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후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폭탄이 청중들한테 가는 바람에 경찰 한 명과 청중 수명이 폭발물 파편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었죠. 이렇다보니 용의자가 기시다 총리에게 10m 거리까지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지난해 아베 전 총리 사건에 이어 부실한 경호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중이 200여 명 모인 가운데 야외 유세 성격상 소지품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번 경호는 실패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용의자가 사용한 폭탄은 자체 제작한 쇠파이프 폭탄이라고 합니다. 길이는 20에서 30cm 정도 크기였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은색 통 끝 부분에 도화성 같은 것이 나와있고 경찰 당국은 쇠파이프 폭탄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자세한 구조 등은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쇠파이프 폭탄은 통 속에 화약을 넣고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구조입니다. 용의자가 라이터로 폭탄에 불을 붙이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도 있다고 합니다. 제작 기술이 미숙했던 것인지 투척 후에 거의 1분 뒤에 터졌던 것을 보면 신간에 대한 제작 기술이 미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폭탄의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쉽게 제조법을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살상용 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발견된 두 점 이외에도 가방에 폭탄 여러 개를 갖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배낭 안에 폭발물로 추정되는 통들이 여러 개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현장에서 발견된 폭탄 한 점은 폭발했고 나머지 폭탄들은 경찰들이 수거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건 발생 이후 바로 용의자를 체포하여 현재는 용의자의 신상이 전부 공개된 상황입니다. 일본 효고현에 거주하는 24세 남성 기무라 류지라고 합니다. 기무라 류지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위력 업무 방해 혐의로 와카야마 현경 본부로 호송되었는데요. 용의자가 모든 내용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건 동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용의자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의자는 변호사가 오면 이야기하겠다며 사건 발생 날부터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데요. 용의자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하약으로 보이는 것과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용의자 자택은 폭발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 자동차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주변 지인들은 용의자에 대해서 조용한 성격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동창은 초등학생 때는 발골 리더십이 있었는데 중학교 2부터 갑자기 그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시의회가 개최한 시정 보고회에 참가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자민당 관계자는 당시 행사에 70여 명이 참석했고 용의자가 의정활동에 대해 열심히 질문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관계자는 20대 젊은이가 참석하는 것이 드물고 정치에 관심이 큰 모습이었다고 회고했다고 합니다. 이후 1시 6분에 현장에 수습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예정된 과도시설을 그대로 진행하였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와카야마현 지원 유세를 마친 뒤 치바현으로 이동해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용의자 체포를 어부들이 했는데 그 어부들에게 전화로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합니다.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더욱 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력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 사건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두 건이나 발생하면서 치안 강국이란 말이 무색해지게 되었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에서 벌어진 폭력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5월 19일에 21일에 열릴 G7 정상회의 경비태세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벌어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테러 미수 사건은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호 실패로 인해 생긴 결과였습니다.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을 계기로 일본 경찰청이 총리 등 주요 요인 경호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지만 여러분들도 보셨던 것처럼 경호 체계가 여전히 허술하죠. 폭발물의 위력이 크지 않아서 다행이었지 만약에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 때처럼 큰 규모의 폭발이 있다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쳤을 것이고 폭발물이 제시간에 터졌다면 기시다 총리도 사망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는 최악의 경호 실패라며 경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경찰이 따로 지정한 공간에 있던 용의자가 총리와 10m 거리로 접근할 때까지 경찰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건 당일인 15일 오전에는 바람비가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200명에 달하는 청중이 연설을 듣기 위해 또 비를 피하기 위해 행사장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등장한 시점은 오전 11시 17분쯤이었고 청중은 이에 대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총리는 왕세우 등을 시식하고 자민당 현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연단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청중은 경찰의 안내에 따라 경찰이 지정한 사각형 공간에 모였죠. 유사시 경찰들이 테러범 등을 가로막아 총리에게 다가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청중에 섞여있던 용의자 폭발물을 던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청중의 소지품만 검사를 했어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낭에서는 폭탄뿐만 아니라 칼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또 용의자가 가방에서 첫 번째 폭탄을 꺼내 던지는 동안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점도 경호체계 허술함으로 지적됐는데요. 일본 경찰은 사복경찰관이 현장에 배치되었으나 그것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용의자를 목격하고 제압한 것은 그 지역의 어부들이었고요. 이 어부들이 민첩하게 용의자의 머리를 팔로 잡아걸고 경호원들이 합세에 제지를 했는데요. 경호원들이 일반인보다 대응이 늦었던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어부들의 경우에는 두 명의 어부들이 범인을 제압했는데요. 이후 어왕의 아저씨라고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외곽 경호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속에서 무기로 의심되는 물건을 꺼내는 순간 경호원이 범인을 덮치고 방탄판을 펼치는 등의 반응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또 현직 총리의 동선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된 대목도 지적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15일에 언제 어디에 있을지와 같은 구체적인 동선이 공개된 것입니다. 사건 현장 일정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공개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총리와 조우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현지에서 선거 유세를 또 이어나갔는데요. 이것도 문제였습니다. 당장 테러범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고 조직적인 테러 기도였다면 추가 공격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테러 조직들은 암살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요원을 배치하곤 하니까요. 당장 1차 세계대전의 발발 원인이었던 사라예보 사건도 첫 저격에 실패하고 다른 범인이 공격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적절한 조치는 당일 선거 유세를 모두 취소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케이스였죠. 만약에 조직적인 테러였으면 아마 기시다 총리는 암살이 되었을 겁니다. 허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불행 중 다행으로 기시다 총리 암살 미수범인 기무라 류지의 범행이 아베 전 총리 살해범이었던 야마가미 데스야보다 덜 주도 면밀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일본의 경호 실패가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일본 정부에서 114년간 암살된 전현직 총리는 7명에 이릅니다. 일본 역사에서 1885년 내각 총리 대신 제도가 도입된 이후 101대 기시다 후미오 총리까지 총 64명의 총리가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죠. 아마 일본의 경호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더 발생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 사건이 23일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일이기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 직후 참여한 선거에서는 자민당 는 개헌 세력에 압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시다 총리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